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비어캔 치킨을 할 거예요. 자, 비어캔 치킨을 할 때는 닭은 뭐 10호, 11호 이 정도 사이즈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트레이. 트레이가 없다면 그냥 이제 우리 맥주 캔에 위에 뚜껑을 따서 이제 아래다가 이제 올려서 해도 되는데, 조금 이 캔이 위생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하니까 이 캔과 이 트레이 같이 사용을 해서 여기 이제 뚜루루 따르는 거예요. 쭈루루루루. 여기 위에 닭을 올려서 숯불에 굽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닭을 손질을 해줄게요. 자, 먼저 닭을 염질을 해줄 건데, 요런 통, 닭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통 하나가 필요해요. 그리고 닭을 이제 넣어서 염질을 해줄 거예요. 염질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주사기를 닭에 꽂아서 염질해 주는데, 잡내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우유, 이게 하루 이틀 지난 우유인데, 우유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한 30분 정도 이제 담가 줄 거예요. 닭을 바로 넣어서 우유를 재워 줄 건데, 소금이 필요하겠죠? 자, 소금은 일반 천렴 혹은 그냥 꽃소금,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양은 대략,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수저로 한두 스푼 정도 넣었는데, 소금은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저는 보통 이 아래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겉에도 넣어주고, 우유. 자, 우유를 이렇게 다 넣으면 우유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우유랑 물하고 섞어서 사용을 해줘도 돼요. 물을 자박자박하게 여기다가 채워줄게요. 자, 아래쪽으로 이제 잘 들어가게끔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30분 재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어캔 치킨을 준비하기 위해서 숯을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숯은 여기 있는 코스트코 이 숯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기 구울 때 많이 사용하는 커피나무 숯, 이것도 많이 써요. 자, 오늘은 커피나무 숯을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자, 그 다음 터치로 이 숯을 데펴줄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맥주를 여기다가 이제 따라주는데, 맥주 다 따르면 이게 아마 넘칠 거예요. 그래서 맥주는 좀 마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따라주시고. 자, 닭을 넣어줘야 되죠. 닭을 여기서 한번 물로 샤워를 시켜줄게요. 안에 필요없는 것들 정리해주고, 그리고 양념을 먼저 바를게요. 저는 노란 머스타드로 먼저 한번 코팅을 해줄게요. 꼭 이건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버터를 녹여서 한번 바를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레몬 페퍼, 여기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소금은 안 해줘야 돼요. 겨드랑이도, 왼쪽 겨드랑이, 사타구니 안에도 좀 넣어주고, 우리 의자에 앉혀줘야 되죠. 근데 우유가, 물이 의자에 앉혀줍니다. 내 얼굴이 왕이 될 깊숙이 상인가? 공기가 잘안 새게. 원래 손발에는 은박지를 씌우는데 오늘은 안 씌울게요. 자, 그럼 가볼까요?
불을 이렇게 불기 위에 놔줍니다. 요거는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뒤집어 줄 거예요. 이렇게 쭉. 그리고 닭가슴살 내부 온도는 약 한 75도에서 85도 사이. 자, 좀 이따 봐요. 빠이빠이. One hour later. 야, 온도 80도. 자, 끝날 때가 됐어요. 자. 기다려주시. 이걸, 너는 이런 닭 본 적 있어?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육즙이 막, 와. 뭔가 다이어트. 이거 촉촉한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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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왜? 이거 안 뜨거워. 괜찮아? 호흡 불어.